자, 잘 쉬셨죠? 예, 방법이랑 구분 보도록 하죠. 50페이지에 측량 방법은 6개가 정해져 있는데, 먼저 나온 게 평판 측량이 있고, 두 번째 전자평판이 있는데, 평판 전자평판은 묶어놓은 다음에 써놓으실 말이 지적도와 임야도 써놓으시면 돼요. 지적도 임야도 시행지역은 측량할 때 평판 측량 들어갑니다. 평판이라는 얘기는 지적도 임야도 시행지역은 지적도로 측량할 때 지적도 올리도록 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책상같이 평평한 판, 이 판이 평판이라는 말 쓰고 거기다 지적도 올려놓고 측량 들어가는 게 평판입니다. 평판은 여기 평판이라는 말 나오면 시험 지문상에서 뭘 유의하셔야 돼요? 지적도 임야도 시행지역 이렇게 잡고 들어가시고, 경위이란 말은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경위이 측량 들어가는데, 경위이 뜻은 경도와 위도를 통해 측량한다가 경위이의 뜻이에요. 경도는 한자어 표기로 X축, Y축. 지도 한번 그리자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있다 가정을 하고, 여기가 섬 네 개인 나라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런던이 있죠. 영국에 런던에 천문대 하나 있죠. 그린위치 천문대. 거기에 표준시 영시 아닌가요? 그 천문대 가게 되면 가운데 하얀 선이 쭉 있어요. 이렇게 앞마당에 쭉 하얀 선인데, 이 선을 4호선이라고 불러요. 무슨 선? 4호선. 상식으로 아세요. 4호선 중심으로 여기 경도가 0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일로 가면 동쪽인가요? 서쪽인가요? 동쪽이죠? 일로 가는 것을 동경이라고 부르고, 일로 가는 것을 서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니까. 동경으로 해서 1, 3, 5, 7에서 1, 3, 5, 7 오다가 독도의 좌표가 어떻게 되나요? 동경 132, 북위 37이죠? 쭉 1, 3, 5, 7 오다가 여기쯤 오니까 동경 132가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것이고, 적도가 밑에 있죠? 적도로부터 시작해서 위도는 위로 치켜 올라갑니다. 그래서 2, 4, 6, 8에서 위로 치켜 올라가는 방향이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를 북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 37도가 맞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37도가 북위 37도 맞는 여기가 바로 뭐다? 독도란 얘기예요. 동경 130, 북위 30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경도와 위도를 통해 측량한다가 경위 이란 말을 붙게 된 것이에요. 학자간의 약속이 경도는 1, 3, 5, 7로 표시하게 되고 위도는 2, 4, 6, 8 짝수로 표시하는 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만든 게 있다고 했었는데, 옛날에 도로번호, 우리나라 도로번호가 판문점에서 쭉 목포까지 내려가는 도로가 1번 국도, 그 연천서부터 의정부 관통해서 저희 동네 관통해서 쭉 순창 내려가는 도로가 3번 국도, 춘천 대구 내려가는 도로가 5번 국도, 요 동해안 도로가 요게 7번 국도에서 1, 3, 5, 7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2번 도로는 밑에 위로 올라갑니다. 2번 도로가 요 남해안 쪽이 2번 국도고, 대전 쪽에 4번 국도 있을 거리 아마? 요 근방에? 요게 4번 국도고, 대전에서 서울에서 강릉 넘어가는 이게 6번 도로예요. 이렇게 도로시계를 다 번호 붙인 것이 요걸 따온 거예요. 요런 약속에 의해서 만든 게 도로 번호를 기하시고, 만약에 땅을 산다 가정했을 경우에 질문 한번 해봐야지. 땅을 사는데 도로, 어떤 땅을 사라 그래요? 도로에 접한 걸 따라 사라 얘기하죠. 그럼 만약에 도로가 이렇게 5번 도로가 있고 6번 도로가 있는데 조건 똑같아요. 평수 똑같고 가격 똑같고, 여기 딱 이쪽에 평소 땅이 이렇게 똑같이 생긴 땅이 있더라. 1번, 2번 어떤 거 살래요? 난 1번 살 것이다. 난 2번 살 것이다. 아, 나머지 뭐야? 한번 해보겠다니까 진짜로? 자, 난 1번 살 사람, 2번 살 사람. 2번 땅 사실 분은 땅 사지 마세요. 네, 땅은 이게 더 개발이 잘 돼요. 이거보다는. 야, 우리나라는 동서 교류가 별로 원활하지 않아요. 이건 교류가 많아도. 그래서 아시겠죠? 야, 어차피 도로 붙은 땅은 똑같은 땅일지언정 기왕이면 이걸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교류가 활발해요. 통행도 남북 교류가 많지 이 동서 교류는 얼마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 전라도랑 경상도랑 도로가 몇 개 없어요. 하나 있잖아요. 88도로. 그거는 거의 교류가 없다 보니까 땅 살 땐 이걸 사시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아시겠죠?
100%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 그런 거니까 어쨌든 참고하실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경이란 말은 어떤 지역이다. 경계점 좌표 등록 보시는 지역인데 주거도 경계점 좌표 등록 그러면 안 줍니다. 시험 나올 때 경위 측량으로 측량 결과 이렇게 달고 들어와요. 그럼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파기와 광파기는 컴퓨터에 전파기와 광파기 내장시켜서 측량할 때가 전파기와 광파기인데 주로 거리를 때 많이 쓰는 것이 전파기와 광파기고 사진 측량은 주로 지적 현황 측량할 때, 건물 일시 등록하는 게 지적 현황 측량인데 건물을 사진 찍은 다음에 지적도 캡처하는 겁니다. 그럼 건물 위치 파악할 수가 있고요. 위성 측량이 지금 많이 합니다. GPS 측량에서 많이 쓰는 게 GPS 위성 측량인데 다 물어보지 않고 물어보게 되면 경위 측량이 어떤 지역인지 평판이 어떤 지역인지 그것만 물어보니까 그것만 세분하시면 되고요. 측량의 구분에서 밑에 기초 측량이랑 세부 측량 둘로 세분하는데 측량을 2대 구분하게 되면 둘로 세분해서 기초 측량이 있고 또 하나가 세부 측량 둘로 세분합니다. 기초 측량하는 이유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이 기초 측량이고 기준점 종류 몇개 있다고 배우셨나요? 세개 있죠. 지적 삼각점이나 지적 삼각 보조점이나 지적 도곤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을 기초 측량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기준점이 설치가 된 경우에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하나의 필지마다 토지의 경계나 면적을 정해서 지적도를 작성할 목적으로 측량하는 것을 세부 측량 그러는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헷갈릴 테니까 예전에 배울 당시에 지적도에서 지난주에 배울 때 지지난주에 이렇게 땅이 있었고 여기가 사거리였었고 가운데 동그라미 속에 9번 선 점이 있더라. 이걸 뭐라고 배우셨어요? 지적 도곤점이고 기준점이라고 배웠죠? 이 기준점을 정할 때가 기초 측량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기준점을 통해서 하나의 필지마다 이렇게 측량 들어가는 것을 요거를 세부 측량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측량의 시작은 기초 측량의 시작일까 세부가 시작일까? 기초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공사 기초 공사 그 의미예요. 그래서 베이스 까는 측량이 기초 측량이고 기준점 설치가 된 경우에 기준점마다 필지별로 측량할 때를 세부 측량이라고 쓰는 것이 내용인데 기초 측량은 말 그대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지적 삼각 측량이 있고 지적 삼각 고조 측량이 있고 지적 도곤 측량이 있다. 외울 건 아니고 기준점이 세 개니까 지적 삼각점 구하기 위한 측량을 지적 삼각 측량, 삼각 고조점 구할 때가 지적 삼각 고조 측량, 지적 도곤점 구할 때가 지적 도곤 측량이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밑 세부 측량은 하나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나의 필지마다 측량을 통해서 지적도면을 만든 목적인데 측량 방법은 경위 측량 또는 평판 측량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경위나 평판의 기준점은 이 토지가 가진 장부가 어떤 것이냐예요. 만약 이 토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더라 측량 뭘로 하시고 경위로 하는 것이고 지적도면도 시행 지역은 평판으로 한다 이 뜻이니까 큰 문제일 건 없고 위에 측량 절차의 경우 시험에 두 지문 나온 적이 있었는데 측량 절차의 경우는 먼저 넘기지 마시고 거기 측량에 참고 박스 있잖아요 위에 측량은 먼저 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측량 준비를 합니다. 근데 현장을 답사하게 되고 측량할 때를 선점한 다음에 조표 작성하고 나서 관측 계산 성과표까지가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두번 나오기를 측량 절차로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장 답사 그 다음에 선점 및 조표 작성 관측, 계산, 성과표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두번 나온 지문이 있으니까 순서 좀 이해하시고요. 그럼 기초 측량은 여기 위에 거 밑에 세부 측량 나와 있는데 아까 측량 대상이 몇개 있었나요? 측량 대상이 총 13개 있었죠? 그중에 10번이 뭐였었어요? 기초 측량. 10번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세부 측량이에요. 그거 설명하려고 10번 지금 기억하고 계시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10번이 뭐였었어요? 기초 측량이죠. 걔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세부 측량이에요. 그럼 신규 등록 측량도 세부 측량, 분할 측량도 세부 측량, 보고 측량도 세부 측량, 경계보건 측량, 세부 측량 다 세부 측량이니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초 측량 하나를 뺀 나머지가 다 세부 측량에다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어떤 게 세부인지 기초인지 구별이 갈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작년 문제인데 측량 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의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맞았나요? 맞고 두 번째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뢰서 등은 수행자에게 가져와라. 맞고 세 번째 지적측량 수행자나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 기간, 측량 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맞았네요. 네 번째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측량 검사라는 경우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은 5일, 측량 검사 기간은 4일을 원칙으로 한다.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 맞았고. 5번에 지적 측량 의뢰인과 지적 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로 돼 전체 기간의 5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5분의 2는 측량 검사 기간으로 본다. 이게 틀린 말이죠. 4분의 3, 4분의 1이니까 5번에 답이 되는 것이 문제예요. 지적법은 안 어려워요. 문제가 넘어가게 되면 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란 말 나오는데 지적기준점의 경우는 아까 누가 설치한다고 배웠었느냐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설치한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설치하는 장소가 밑에 따라 붙는 것이 지적측량 기준점은 타인의 토지이건 건축물이건 구조물이든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 설치권자가 시도지사하고 지적소관청이에요. 비용징수 생략하고 내려 측량 기준점 성과의 관리란 말 나오는데 측량 기준점이 몇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죠. 세 개 기준점에 대해서 성과를 관리하는 데 따로 보관합니다. 성과의 경우는 일단 지적상황점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기준점이고 이 두 가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기준점이며 달라요 서로. 그 다음에 성과를 달리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성과에 대해서 등본 발급이나 또는 열람할 때도 다릅니다. 지적상황점 시도지사에게 등본 발급 열람 신청할 수가 있고 이 두 가지 기준점 소관청에게 등본 발급 열람 신청해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절차입니다. 근데 과거에 기출문제가 나오기를 24회 때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가 궁금하게 되면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열람 등본 발급 신청해야 한다. 틀렸죠? 수행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거지 성과의 관리는 시도지사 소관청이 하고 있다 보니까 수행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여기는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수수료 뭘로 납부하느냐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것이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적측량의 특별규정에서 토지 등의 출입 및 그 다음에 장애물 제거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공법에서 출입 배웠어요? 하나가 달라요. 다르니까 여기 강의하고 나면 좀 빈정이 상하더라고. 여기 강의 듣고 오셔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공법은 7일인데 왜 지적법은 3일이라고 물어보시더라고. 빈정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 가서 지적법은 3일인데 공법은 7일이라고 물어보세요. 예, 옛날에 둘 다 3일이다가 공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7일로 원칙 둘 다 3일이다 원칙이다가 개정돼 7일 된 거니까 법이 다르기 때문에 날짜가 달라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1번 보게 되면 이 법에 따라 측량 또는 수로 조사를 하거나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려는 자는 그 측량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건물, 공유수면 등 줄여서 토지라고 부르고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 줄여서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줄이면 출입도 가능하고 장애물 변경 제거도 가능하다 이 뜻인데 2번은 출입할 때 얘기이고 3번은 장애물 제거할 때 얘기예요. 2번의 경우는 1항에 따라 토지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에 3일 전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일단 출입하려면 먼저 허가부터 받은 다음에 3일 전까지 통지하고 출입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만 행정청인자의 경우는 허가받지 않고도 출입할 수가 있다요.
행정청은 통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아야지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데 원칙은. 하지만 다만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행정청인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자는 미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애물을 제거할 때 먼저 동의받는 게 원칙인, 동의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청은 시장 등에게 통지하면 되고 행정청이 아닌 자들은 허가를 받아야지만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장애물 제거라고 동의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근데 언제 올 줄 알아요? 장애물 제거하러? 모르니까 따라보는 게 5번이에요. 사망에 따라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가 토지 등을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에 3일 전까지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출입할 때도 통지하라는 얘기고 장애물 제거할 때도 통지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미리 알려줘야 되니까. 다만 토지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래서 3일 전까지 소유자에 통지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게 되어 있는데 단 소유자가 어딘지 모르는 경우는 시장 등에게 통지하고 장애물을 제거할 수도 있다요. 그 다음 6번 출입하는 시간인데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출입하는 시간은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해가 진 이후에는 승낙받으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째가 보시면 될 텐데 토지 등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나 거부 시에는 처벌 따라옵니다. 처벌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시켜요. 얼마짜리라고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로 처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8번 9번은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타인 토지 등의 출입 및 일체 사용 및 손실보상인데 1번이 타인 토지 출입 및 일체 사용 등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자가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의 결정 방법은 행위를 한 자와 행위 입은 자가 피해 입은 자가 협의를 통해 보상하는 게 원칙이고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할 수가 있다요. 그럼 만약 재결을 불복하게 되면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고 이의에 불복하게 되면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까지 흘러가는 건 똑같아요. 공법이랑 똑같은데 차이 나는 게 하나예요. 공법이랑 똑같지 않나요? 여기는 똑같은데 차이 나는 게 출입할 때는 지적권 며칠 내 통지해주고 3일 공법은 7일 겁니다. 그게 차이 나는 거 외에 똑같은 거니까 같이 놓고 보시되 차이 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토지와 사용 수용 나오는데 토지를 사용 수용하는 경우 딱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측량에 정보를 제공하게 해서 실시하는 측량을 뭐라고 불렀어요? 기본 측량.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 측량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토지를 사용하고 수용할 수가 있다 해서 요때 한번 써먹으려고 아까 측량 종류가 다섯 개가 있을 때 기본 측량하고 지적 측량만 이해하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유일한 토지 수용사를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언제만 수용한대요? 기본 측량을 위해서 필요한 때만 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측량업에 따라 보는데 측량업의 기술제와 의무는 여기는 지적측량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생략하고요. 측량업 등록부터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등록은 지적측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기술, 인력, 장비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 등록권자 누구란 얘기인가요? 시도지사죠. 하지만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업 등록하지 않고도 측량업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할 때는 장비랑 인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져갈 서류가 네 가지인데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 명단
그다음에 측량 기술자들에 대해서 경력 증명서하고 장비 명세서, 장비의 성능 검사서까지 가져가서 등록하면 됩니다. 줄치지 마세요. 읽어드리는 거니까 그냥. 그다음에 이제 측량업의 결격사가 따라 보는데, 결격사에는 중기업이랑 차이가 발생합니다. 중기업은 상당히 남성스러운 법이에요. 뭐라고요? 남성스러운 법이라고. 남성. 예, 지적법은 여성스러워서 여자가 두 명이 나옵니다, 여기는. 일단 피성년 후견인 결격, 피한정 후견인 결격사이고, 2번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입니다. 중개업은 3년이죠. 여기 지적법은 2년이다 보니까 2년, 여자 한명 나왔고,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이며, 1번이 측량업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개업은 3년입니다. 지적금 2년이어서 여자가 또한명 나와서, 중개법은 뭐라고 나왔고, 3년, 3년. 지적법은 2년, 2년. 여자가 두명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여성스러운 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 차이 나는 게 있는데, 차이 나는 게 파산자. 파산자 있어요, 이 안에? 없지요? 파산자는 중개업은 결격이지만 측량업은 가능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파산자는 측량업 할 수는 있지만 중개업은 안 됩니다. 2007년 9월 22일 날, 아주 옛날 얘기인데, 거의 벌써 8년 지났는데, 2007년 9월 22일 날 파산자 측량업 할수 있도록 개정을 했어요. 개정하고 시험을 언제 내느냐? 10월 20일 날 했습니다. 이걸 출제해 버렸어요. 출제해 가지고서 여기 파산자까지 있었거든요. 이거 개정된 걸 모르는 사람들은 1번 피성년 후견인, 2번 근무 이상 실형 선고받고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3번 파산자를 복권되지 아니한 자, 4번 등록 취소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쭉 내니까 역시 답이 없네. 이거 이렇게 개정된 거 모르는 사람들은 다 틀려버렸습니다. 저도 이제 실화인데, 10월달에 특강하다가, 10월 초에 특강하다가 마지막 강의죠, 쉬는 시간에 법조처에서 한번 두들겨봤더니만 이게 개정이 됐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파산자가 측량할 수 있도록 개정됐는데, 아마 9월 20일 개정되고 10월 20일 시험 보니까 안 나올 거니 잊어버리세요. 그러고서 그냥 툭 나갔어요. 진짜 잊어버린 사람은 다 틀렸고, 가만히 있어보자, 들어본 격이 있는 거 맞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이의제기 엄청 들어갔습니다. 이건 너무 야비하다요. 10월달 시험 보시면서 한 달도 안 넘어 개정된 시험 내고 맞추라는 얘기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1년 가까이 이걸로 공부했는데, 그래가지고서 맞게 해달라고 이의제기 많이 들어갔습니다. 바꿔줄까요? 안 바꿔주겠죠? 안 바꿔줘요, 이런 거는. 명백하게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시험을 내는 기준이 없었어요. 언제 시험을 냈냐,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시험 다음부터 18회 시험부터는 시험일로부터 6개월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 말이 따라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라 그래요? 시험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조문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개정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 반영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말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파산자의 경우 중개업은 할수 없지만 측량업은 가능합니다. 여기는 몇년몇 년이에요? 2년, 2년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에 등록증 발급인데, 등록증 발급은 이제 측량업 등록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결격사유를 심사한 다음에 며칠 안에 등록증이 발급되느냐, 14일 이내에 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요것도 같이 구별하시면 쉬워질 텐데, 중기업 등록 어디 하시라고 배웠어요? 중기업 등록은 시, 군, 구가 등록관청이더라, 이렇게 배우지 않았었나요? 그럼 등록관청에 중기업 등록 신청하게 되면 등록증 며칠 내에 발급하나요? 럭키 세븐이죠. 시군구 갈 때는 7일이 되겠지만 시도로 올라갈 때는 곱하기 2에 14일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아니, 그 여권 오시면 같이 보면 편하니까. 그냥 중개업은 14일입니다. 측량업 14일, 이거보다는 중개업은 7일인 반면에 측량업 위로 올라가니까 14일로 기억하시고, 여담으로 지적 측량업만 시도지사가 등록권자예요. 나머지 측량업들은 대부분 다 국장이 많아요. 국장 등록하면 며칠 될것 같아요? 30일.
8일이 아니라 아니 이게 30일 아니야 30일 자 딱 올라가서 따블따블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중개업은 며칠이고 7일 측량업은 14일 시도로 가는 게 이렇게 이해하시고 국토교통부라고 하면 대부분 30일짜리입니다 네, 국토교통부 우리는 관계없는 거니까 그냥 14일만 기억하시고요 등록한 이후에 신고할 의무가 3개가 따라 나와요 3번 4번 5번 3개가 신고할 의무인데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휴업 등의 신고에 3개 신고 의무가 따라옵니다 이 신고 의무 3가지는 3사막에 신고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3사막에 신고해야 돼요 등록한 이후에 등록 중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인데 주된 영업소 지점의 소재지 상호 대표자 임원 기술 능력 장비가 바뀌는 경우는 30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30일 안 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위승계 신고인데 지적 측량업자가 측량업을 양도한다거나 법인 합병으로 인해서 측량업자가 바뀌게 되면 그 사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을 통해 설립된 법인 또 존속하는 법인 등의 이 측량업자들은 지위승계 신고를 30일 하게 돼 있어요 측량업자 바뀌었다고 30일 안 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고 그 다음에 휴업 등의 신고인데 30일을 넘는 기간 동안 휴업한다거나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할 때 또는 폐업할 때에도 30일 안에 신고할 의무가 따라옵니다 위반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신고 사유 몇 개 있어요? 세 가지 다 며칠 내 하셔라 30일 내 하셔라 위반하게 되면 300만원 과태료 부과시키다 보니까 신고 사유 세 가지는 다 삼삼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삼삼하게 하라는 뜻 이해 갔어요? 네, 그 다음에 측량업 등록 중 대여금지인데 측량업자는 자기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 등록증 또는 등록 수첩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 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대여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대여하다 걸리게 되면 대여해준 자 대여받은 자 둘 다 양벌 규정 1년 1천만원 형벌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지적 측량업 등 등록 취소 등인데 시도지사는 지적 측량업자가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는 측량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규정이 됩니다 이 다 등록 취소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건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피읍번까지 차리셨어요 이 내용 중에서 밑에 그 많은 것 중에서 다만 2번 4번 여출에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이에요 그 기업부터 피읍법까지 다 취소하는 게 아니라 다, 이 중에 다섯 가지만 의무적 취소예요 그럼 그 많은 걸 낼까 다섯 개를 낼까 다섯 개를 내겠죠 내게 되면 첫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 등록하더라 무조건 취소 두 번째가 등록 기준 미달하는 경우도 무조건 취소하고 기준은 바로 배울 거예요 세 번째가 결격서에 걸리는 경우도 무조건 취소하게 되고 네 번째가 취소하는 경우가 대여한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과 다 걸리게 되면 이것도 취소해 무조건 다섯 번째 영업정지 기간 중 측량업을 영위한 경우도 무조건 취소입니다 몇 가지예요? 다섯 가지죠 무조건 취소 다섯 가지가 있어요 내면 이걸 내지 그걸 다 내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가 있었어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두 번째가 기준 미달 세 번째가 결격 네 번째가 대여 다섯 번째가 영업 정지 기간 중 측량업 영위한 때는 무조건 취소고 이 다섯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영업 정지예요 다섯 개를 잡아놓고 넘어가시면 되고 네, 측량업 등록해서 등록은 아까 누구한테 등록하실 것? 시,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기준은 이제 여기는 안 나오니까 가만히 읽어나 보자고요. 기준이 특급 기술자가 한 명이 있다거나 또는 특급 기술자가 없는 경우는 고급 기술자 두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특급이 한 명이 있다거나 고급이 두 명 이상 한만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되고 중급 기술자가 두 명 있어야 할 것이고 초급 기술자가 한 명, 기능사가 한 명 이상의 인력 갖춰야지 등록하는 것이며 장비는 토탈 세션 한 대하고 자동
제도지장 산재 한 대를 같이 해야지 등록하는 것이 내용인데 잘 내진 않아요. 그냥 가볍게 눈으로만 봐놓고 넘어가시고 업무 범위 별표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업무 범위 내게 되면 이걸 낼 거예요 아마. 이제 오른쪽에 측량 업무 범위로 설명드릴게요. 오른쪽 맨 밑에, 오른쪽 맨 밑에, 오른쪽에 맨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측량 업무 범위 나와 있죠? 근데 그거를 풀고 들어가서 세분해드릴게요. 그걸 먼저 봐야 되니까. 지적 측량 수행자의 경우는 일단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고 또 하나가 누가 있더라? 측량 업자가 있더라요. 아까 우리 측량 배울 때 검사 누가 한다고 배웠어요? 측량 검사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죠. 그럼 공사나 업자가 측량한 거를 얘네가 검사하게 할 수는 없으니 둘다 공통적으로 검사 측량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건 누가 하니까?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하니까. 기억나세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땡땡이 치고 또는 점수 못 받게 되면 담탱이가 뭐라 그래요? 너 화장실 청소해 그러죠? 나만 그랬나 보다 이거잖아. 그 청소권 나오면 검사 받아 이렇게 안 그랬어요? 아 솔직히 얘기해봐요 자. 맞죠? 검사 받으라 그랬잖아요. 검사는 청소하는 사람이 검사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검사는 누가 했어요? 담탱이가 하듯이 측량은 얘네가 했죠? 검사를 얘네가 하는 게 아니라 검사는 누가 하는 것이다?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검사 측량은 둘다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 잡아놓으시고 일단 공사가 하는 범위는 일단 지역적인 부분이 지적도 시행지역이 있고 임야도 시행지역이 있으며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고 시행지역이 있는데 이 공사 쪽에서는 지역적인 제한 없이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한데 일반적인 측량 업자의 경우는 여기는 안 되고 여기만 가능한 게 특징이에요. 이 유래만 좀 이해하시면 아, 왜 그런가 이해가 될 텐데 우리나라의 경우 좌표 가는 지역은 몇 프로밖에 없더라. 좌표 가는 지역은 전국토의 5%밖에 안 돼요. 면적상으로 95%가 대부분 다 지적도 임야도 시행지역이에요. 이제 이게 감만 잡으시면 아, 왜 그런가 감 잡을 텐데 2003년도 이전까지는 모든 측량은 대한지적공사가 독점을 했습니다. 측량업자 측량할 수 없었어요. 모든 측량 누가 다 하실 거? 2003년까지는 공사가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측량업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요. 우리가 측량 자격증인 기술자들인데 지적 측량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공사만 독점시킨 것은 우리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했으니까 우리도 측량하게 해달라고 헌법소원 제기합니다. 그 대법원에서 측량을 대한지적공사 독점시킨 것은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했다 그래서 허용하라 그래서 측량업을 하게 된게 있대요. 하게 됐는데 어느 지역이 많아요? 지적도 임야도 시행지역이 많죠. 그럼 측량 확인하되 요것만 하라고 열어준 거예요. 이건 안 열어준 거예요. 이걸 열어주면 밖으로 다 넘겨주는 걸 되니까. 이건 자기는 끝까지 샤우 가고 그렇게 일부분만 측량하도록 요걸 허용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지적공사 옛날 말로 밥통이 철밥통이에요. 모든 측량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건 누가 손을 못 대요. 그래서 거기 공사 들어가 있으면 지금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요. 근데 지금 요게 철밥통이다 보니까 다른 측량협회에서 두들기죠 자꾸. 니네만 하면 되냐? 같이 나눠 먹자래 막 두들겨요. 개방하라고. 그래서 이제 딱 버티고 지금 안 내놓고 있는데 조만간에 뚫릴 거야 아마. 왜? 지적 측량 기술자 몇명안 되거든요. 국토교통부의 고위직들은 전부 다 일반 측량 기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허용하라고 뚫기기는 언제 뚫기면 열릴 테니까 아직까지는 하지만 여기서 다 하고 있는 게 목적이 되어서 여기만 개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측량하는 범위가 나오는데 이 측량 범위가 이제 왼쪽에 업무 범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찾았어요? 일단 1번이 지적 전산자를 활용한 정보화 사업할 수가 있고 찾으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시행하는 지역 내 측량할 수가 있으며 세 번째 경우는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라 제조사가 끝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끝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할 수 있더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잠깐 보자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울 당시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은 두 가지 지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어디하고 어디? 지적 확정 측량 지역과 축척 변경 시행 지역. 그럼 요 지역은 이걸 만드네요. 지적 확정 측량 지역과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은 경계점 좌표등 작성한다고 배웠으니까 기억 안 나시면 빨리 25페이지 가보세요. 25페이지에 위에 3분의 1 높이에 니은번에 이 경우 경계점 좌표등록 작성할 지역은 지적 확정 측량 지역과 축척 변경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으로 한다. 찾으셨어요? 그럼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은 뭘 만들어야 돼요? 이걸 만드는 지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셋다 같은 지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해 갔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게 되면 답은 이거예요. 항상 측량업자가 측량할 수 없는 거 물어보면 답은 지적도 임하되 시행지역 내 무슨 측량이 답이에요. 여기 아예 못하게 돼 있으니까. 감 잡았어요? 그럼 대한지적공사는 뭘 못한대요? 다른 거다 하죠? 못하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컴퓨터 측량. 그래서 오른쪽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하는 것이 오른쪽 페이지 맨 꼭대기에 기역리는 쭉 나오고 있지 않나요? 몇 개가 나와 있어요? 12개 나와야지. 아까 측량 대상이 몇개 있었어요? 13개가 있는데 검사 측량만 못하니까 하나를 뺀 12가지 측량 다 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이제 공사는 어디까지 측량하시고? 다 하더라요. 다 하는데 못하는 거뭐 하나 못하더라? 검사 측량만 못한다는 잡아놓으시면 되고, 12가지가 나오게 된거 케이스고, 업자가 측량하는 건 어떤 지역만 가능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점만 측량할 수 있도록 잡아놓으시면 그 개념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것만 세분하시면 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목적에는 아무 범위, 공사 임원 같은 건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 지적 측량 수행자의 성실 의무를 따라붙는데, 지적 측량 수행자들은 이제 세 가지 의무가 따라옵니다. 첫 번째, 지적 측량 수행자는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지적 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 측량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한 경우에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요거는 두 번째가 지적 측량 수행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지적 측량을 할수 없다. 규정해 버렸는데 측량 제한은 자기 토지, 배우자 토지, 직계 존속 비속까지만 제척이에요. 직계 존속이 몇 촌일까? 누구를 의미할까? 직계 존속은? 직계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내 부모님이 있고 내 자식이 있죠? 부모님한테 반말해, 존댓말이에요. 그게 직계 존속이에요. 부모님이. 내 자식한테 요놈아, 저놈아 해도 되죠? 직계 비속이란 말 쓰는 겁니다. 직계 존속이 내 자식이 아니라, 아시겠죠? 직계 존속은 부모님이고 비속이 아들이에요. 그럼 위로 몇 촌? 1촌. 아래로 1촌 측량 못하게 돼 있어요. 측량하다 걸리게 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시킵니다. 그럼 2촌을 뭐라고 부를까? 2촌부터는 형제인데 다른 말로 방계혈 쪽이라고 불러요. 방계. 뭐라고요? 방계혈 쪽. 아, 참 어렵죠? 방계혈죄 방자가 이을방자예요. 장남이 제사 모시다가 사망하게 되면 그 제사 누가 모셔요? 아, 장남이 애가 없이 돌아가시면 차남이 이어받지 않아요? 그 이을방자. 그래서 형제간을 방계혈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순위도 1순위는 직계 존속, 2순위 직계 비속, 3순위 방계혈 쪽으로 쭉 이어져 나가요. 업조문에. 제사 누가 모신다고요? 장남이 돌아가시면 얼굴 보내 교회 나갈 것 같은데 갑자기.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럼 어디까지 식량은 저 제척이냐? 직계 존비속까지만 제척입니다. 근데 기출 문제가 옛날에 한번 나오기를 자기 토지, 배우자 토지, 방계혈 쪽 토지 측량에서는 아니 된다. 틀린 말이에요. 직계 존비속까지만 제척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지적 측량 수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적 측량 수수료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대가 받아 걸리게 되면 형벌사입니다. 1년 1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수수료 이외에 뭐 바깥 받았다거나 차이 받다 걸리게 되면 요거는 처벌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해배상 책임 나오는데, 지적순량 수행자는 측량을 하다가 타인의 피해피걸 대비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중개업자는 공제가입하라고 배웠죠? 얼마 이상? 1억 원 이상인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억 원 이상이고, 일반적 측량업자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지만 측량업을 영위하는데, 이건 언제까지 가입하느냐? 중개업은 언제까지 가입하시라고 배웠어요? 업무 개시 전까지지만 옆에 써두세요. 공사하고 업자들은 언제까지 가입하느냐? 이제 공사는 뭐 등록할 필요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적인 업자들은 등록증 발급 받고 나서 10일 안에요. 언제라고요? 등록증 발급 후 10일 안에 보증보험 영수증을 제출해야지만 측량업을 개시할 수가 있어요. 틀리죠, 서로? 좀 틀리다 보니까 차이 나는 것들 같이 보시고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고심사가 나오는데, 지적위원회는 두 개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가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가 되고, 지방지적위원회 시도에 설치가 되면서 둘다 상설기구예요. 위원회 구성은 오른쪽 보니까 여기도 여자가 한명 나옵니다. 구성위원장 플러스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을 구성하는 게 위원회 구성이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당연위원장, 당연부위원장인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과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은 지적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가 위원이 되며, 임기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2년이에요.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가 없습니다. 당연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기능은 중앙지적위원회가 몇 개가 있고, 기능 5개가 있고, 지방은 하나가 있죠? 5개 외울래? 하나 외울래요? 하나가 답이에요. 석과상 보기가 4개가 나와야 되니까. 오케이? 그럼 지방은 하나가 지적측량에 대한 적고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결한다고 하나밖에 없고, 중앙지적위원회는 5개가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지적 관련 정책 개발과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결할 것이고, 두 번째가 지적측량 기술의 개발, 연구, 보급에 관한 사항, 세 번째가 지적 측량 적고 심사에 대해서 재심사, 지적 분야 측량 기술자에 대해서 양성 방안 어떻게 뽑을 것이냐, 뽑았으면 잘못하면 벌도 줘야겠네요. 그래서 측량 기술자들에 대해서 지적 기술자의 업무 정지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 결하는 것이 중앙이에요. 섞어 놓으면 답은 항상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답이다? 적고 심사밖에 없다 보니 밑에 기출 문제가 작년 문제입니다. 지방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으로 옳은 것은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지적, 측량, 적보심사밖에 없다 보니까 그거 하나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적보심사가 뭔지에 대해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적보심사까지 끝나면 오늘 수업 끝났는데, 적보심사라는 것은 우리가 측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가 그 지적측량 적법 여부에 관하여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이 적고심사가 측량에 대한 재판이에요. 뭐라고요? 재판. 일반적인 재판은 어디다 소송 제기하세요? 법원이죠. 사실 측량에 대한 재판은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라고요? 왜 앞에 말을 떼버리고, 시도지사를 거쳐서 어디로 가실 것?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적고심사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제도라는 것이에요. 그럼 재심사는 어디로 갈까? 왜 하나 떼먹고 자꾸? 국토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개정안이에요. 작년까지는 적고심사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가 작년에 개정을 하면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청구 제도인데, 지금 나온 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청구인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청구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도 가능하고,
지적 측량 수행료도 가능합니다. 이네들은 측량 성과도 하고 경계서까지 첨부해서 청구인들은 시, 도, 지, 사를 거쳐서 어디로 가래요?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적고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절차예요. 이거 거쳐서 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경우 방법은 성과도 가지고 청구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는 것이 절차예요. 청구서가 제출하게 되면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일정한 사항을 조사한 다음에 30일 안에 사안을 지방지적위원회로 사안을 회부하게 됩니다. 조사한 사항은 이네들이 가져온 측량 성과 조사할 것이고 측량 경위 조사하며 그 다음에 이 토지에 관해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조사할 것이고 토지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토지 이동 조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측량하게 된 기준점이나 또는 경계 등을 다 조사하는 것이 조사할 사유예요. 조사할 것이고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 관계 공무원을 지정해서 직접 지적 측량도 실시할 수가 있으며 또 필요한 경우는 지적 측량 수행자들에게 측량 기술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해서 이런 사항을 조사해서 넘겨주는 게 의무입니다. 넘겨주게 되면 넘겨받은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어떤 측량을 잘했는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럼 지방지적위원회 경우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심의하고 의결을 내려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로서 일치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은 30일을 넘지 못합니다. 그럼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에 난 의결서가 작성이 될 것이고 의결서를 시도지사에게 지시 없이 제출하게 되어 있고 제출받은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이 결과를 청구인들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해주며 불만 있는 경우는 이 중에 누구라도 다시 90일 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어디로?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적고심사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 흘러가는 게 절차예요. 적고심사란 말 나오게도 여기 누가 들어와 있고 시도지사 여기는 지방에 들어가죠. 재심사가 되어버리면 여기 누가 들어가느냐 국장에 들어가고 중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차는 똑같아요. 똑같다 보니 여기는 내용을 파악하고 날짜 외운다 불가능합니다. 여기 요령은 날짜 외우는 게 요령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저 회부 날짜가 며칠이에요? 30일이죠 심의의결은 60일 연장 30일이네요 재심사 기간은 90일이죠 통지는 7일 해서 여기는 숨쉬지 말고 여기서 시작해서 36397 외우세요. 뭐라고요? 36397 외우시면 돼요. 다시 뭐라고요? 36397 외우신 다음에 하나씩 뽑아내시면 돼요. 처음 3은 회부, 두 번째 6은 심의의결, 그 다음 3은 연장, 그 다음 9는 재심사기간, 통지는 7을 이걸로 갖다 끼면 돼요. 그냥 단 하나 주의할 것이 적고심사는 어디서 하시고 시도지사 지방지적위원회 재심사란 말 나오게 되면 국토부 장관 중앙지원 이거만 껴놓으면 똑같다 보니까 여기는 내용으로 외우지 마시고 날짜를 외우세요. 날짜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36397 외우시고 처음은 3은 모르미하고 회부 두 번째 6은 심의의결 그 다음 3은 연장 재심사는 90일 통지는 7일 해서 여기 문제 내면은 거의 99% 날짜 물어봐요. 작년에 문제가 지방지적인 권한 물어봤으니까 올해 내면 그 권한 또 안 물어볼 것이고 들어온 만약에 일로 들어올 거예요. 일로 들어오는 날짜 외워놓으셔야 돼요. 날짜는 36397 외우시고 끼워놓을 줄 알아야 돼요. 신나게 36397 외우면 3이 뭐지? 심의결인가? 이러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 끼워놓을 줄 알게 되면은 여기는 쉽게 넘어가니까 이렇게 외우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36397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마지막 남은 것이 등록사항 정정 차리셨어요? 여기다 별표 해놓으시고 옆에다 땡땡 쳐놓으신 다음에 직권 써주세요. 직권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따른 정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에 따른 정정이란 말 나오는데 여기 칠판에서 지방지원 의결서가 나왔습니다. 의결서가 나오게 되면 불만 있는 경우는 며칠 내 재심사 해야 돼요? 90일 내 재심사 하면 되죠? 근데 90일 내 재심사 안 했다 해요. 또는 깜빡이고 못 했다 해요. 잊어먹고 있다가. 그럴 경우 90일 다 지난 다음에 아참 내가 깜빡이고 바빠서 못 했으니까 다시 심사나 재심사 요청할 수 있을까? 적극심사가 나왔거든요. 결과가 재심사 언제까지 해야 돼요? 90일까지 해야 되죠. 근데 90일까지 못했어요. 깜빡 잊어먹고서 다시 찾아가가지고서 내가 깜빡이고 못했으니까 다시 재심사 하겠습니다. 아니면 적극심사 처음부터 다시 요청할 수 있을까? 기분 나빠서 재심사 하고 싶은데 기회를 놓쳤잖아요. 90일 지났으니까 그럼 내가 또 재심사 요청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뭘로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다시 해달라고서 적고심사 요청할 수 또 요청할 수 있느냐?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옛날에 학교 배울 때 배웠던 게 뭐예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번 다른 거 두 번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확정돼 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이해 갔어요? 그럼 재심사가 나온 경우도 더 이상 또 갈 데가 없잖아요.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90일 내 재심사 요청 안 한다거나 기간 경과하면 그걸 끝나버리는 겁니다.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는 소관청에 의결서가 들어가요. 가게 되면 그 내용들을 직권으로 정리하는 게 과정이에요. 어떻게 정리한다고요? 직권 정리하는데 그걸 17회 때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봐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나갈 진도였었고 지적, 정리 및 등기 촉탁부터는 다다음 주에 나가도록 하죠. 꼭 이거만 보시라 그랬잖아요. 이거만 보시라고요. 그럼 둘 다 보세요. 그러면 네. 이제 보는 걸 줄여 나가야죠. 하나만 보시면 돼, 이거만. 아시겠죠? 네,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만 잘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간 설명 들으면 이제 사례부터 보면 이제 이해가 되고. 요약집은 짧게 나와있다 보니까 처음 하는 분들은 좀 따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수업을 들으면 따라갈 수 있으니까 보시면 이거 하나로 줄여서 두꺼운 책을 한번 보려고 하면 머리 쥐나잖아요. 이건 얇으니까 여러 번 볼 수 있으니까 눈에 익혀놓으시면서 공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공부하시길 바래요. 어차피 다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